오늘 우리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스난금융투자 TFC 강남금융센터 이상경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? 일단 하락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. 일단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하던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 미 국채 10년물이 반등을 하면서 기술업종 중심으로 주가를 이끌어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.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계가 가려져 있죠.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, 두 번째, 전일 새롭게 등장한 중국입니다. 봉쇄령과 함께 중국 본토, 특히 이제 홍콩 H셰어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좀 굉장히 큰 부담이 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FOMC를 앞둔 미국입니다. 여전히 러시아 이전에 가장 큰 시장에 부담이 된 부분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속도 조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H셰어 홍콩 지수 하락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ES 중심으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구간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. 국내 발행이 55조라고 하면 아마 3년 만기된 부분들이 올해 한 5, 6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좀 상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우리가 뭐 그동안 계속 지켜봤던 러시아와 금리에 대한 이슈, 거기에 플러스 중국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 커지고 있고, 오늘 좀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. 그럼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, 오늘 중국 시장 개장과 함께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반등 시 비중을 줄여야 될것 같고요. 그러면 내가 대부분 종목들이 다 물려 있는데 어떻게 왜 비중을 줄이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가가 앞선에 말씀드린 세 가지 약재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새롭게 주가가 올라올 텐데 그때는 현재 새로운 정부를 중심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.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기술 업종들은 좀 매도를 하고 새롭게 올라오는 인프라라든지 건설업종, 비철금속 관련된 업종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럼 이런 부분들을 앞선에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등을 할때 반드시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아마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에 진행하지 않았던 굴뚝산업이라든지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주도 업종 그리고 바뀌는 새로운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는 장중의 변동성을 좀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